보이나? 이제 보낼까? 도저히 잠깐만 잘 보자. 할수 있어. 불안하냐? 수건이야, 더워서. 너무 더워서 지금 약간 지금 여기 땀 보이세요? 그래서 일단 나죠. 왜? 우선 나 한번 못 봐서 봐봐. 내가 욕을 했는데 깜짝 놀랐네. 일단 후딱 가라앉고 아, 좀 찬물 좀 껴안아줘야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될 텐데 일단 갔다 그건 또 경기 일부 아니겠습니까? 아, 후딱 갔다 오겠습니다. 아, 안정을 찾았어. 안정을 찾았어. 평화가 왔어. 아, 당당해. 헬로! 에린입니다. 아연이에요. 오늘 바로 기다리시던 레이디 디올 매트 블랙 미디엄 사이즈 경매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는데요. 거의 한 483분이 지금 와 계십니다. 오, 네, 아주 열광적인 참여도와 열광적인 시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질문이 하나 있어요. 개런티 카드에 브링블링 사인 할까요 말까요? 크리스찬 디올 브링블링. 아,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줬으면 좋겠어요. 곡 가기도 하고, 일단 만나서 드리면 또 재밌더라고요, 이게. 저희가 갑니다. 네.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옥션 참여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딱 7분이 끝났을 때 제가 채팅으로 딱 올리면은 제일 높은 금액을 제일 먼저 불러주신 저번에 우리가 마감 직전이라고 했다가 좀 계속 혼났잖아. 오늘의 이제 경매 물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짠. 데이리 디올 매트 블랙 미디엄 사이즈입니다. 컨디션이 이렇습니다. 매트지만 살짝 광이 나는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이 부분 제가 이제 흠집는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. 여기 이게 매트가 잘 벗겨지더라고요. 이런 거를 감안을 하시고 올리셔야 돼요, 호가를. 내가 이 정도 가격이면은 아, 이거는 살만하다. 요 정도만 올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도 살짝 까였죠? 물론 여기 까였지. 밑에는 안 보지만 여기도 까매야 되는데 좀 까졌어요. 사용감이 없지 않습니다. 짜잔! 얼마에 샀는지 오픈을 해야죠. 오픈 안 했나? 오픈했죠. 영상 안 보고 오셨나보네. 좋네, 좋네. 얼마에 샀는지? 야야. 540만원에 제가 구매를 했네요. 기망가를 여기 적어놨어요, 에린이. 나중에 이제 복신이 끝난 다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비싼가? 난 너무 비양심적인가? 어때? 아니, 뭐, 난 뭐, 리즈너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그 정도면은 뭐. 자,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! 70만원 시작입니다. 7분! 다 했습니다. 다 덤벼! 두구두구, 두구두구, 고고고! 고고! 쏘세요! 쏘세요! 75! 75! 자, 이제 80! 팽아니 80! 85, 85, 90! 올라갑니다! 올라갑니다! 105! 105 나왔습니다! 파파 우수님이 105가 제일 높았어요! 자, 그리고. 네. 천천히 천천히 그러니까 도이몬드 이야기 120 나왔고 바로 밑에 또 오웅님이 125 나왔습니다. 자, 자, 가고 있어요. 여러분 천천히 가십시오. 이 7분이라는 시간 중에서 여러분, 아직 1분밖에 안 지났고 1분밖에 안 지났어요. 저희는 등산하는 마음으로 이게 처음에 또 급발진하면 금방 지치거든요. 여러분 이거 상태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까졌어, 까졌어. 205가 나왔고 백화점 가격은 770이고요. 제가 540에 샀어요.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세요, 여러분. 네, 도이몬드 이야기님이 215 중하게 이 톤이 내 생각에는 사람들 과열시키는 것 같아요. 무미언니님 225, 70에 시작했는데 벌써 245, 300만원 숙박님 300, 정혜라님 300, 주주님 350 올라가고 쩌라님 310, 차차차 올라가고 있습니다. 화난 거 아니고 놀랬어.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제 1분 남았습니다. 파파울프는 370 가고 있습니다. 30초 남았습니다. 자, 마지막 30초. 다 가져왔습니다. 지금 385까지 나왔고요. 문선님 390까지 나왔고 2초 나왔습니다. 20초, 2초 나왔습니다. 400, 400, 400, 이 에랑님에서 10초 나왔고 5, 4, 3, 2, 1. 자, 마감했습니다. 자, 마감했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쫙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우리 녹화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3명을 뽑아서 라이브 끝나고 우리가 공지를 하는 걸로 할게요. 한 번 더 검수를 하고 발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다 끝나자마자 바로 쫙 찾아갖고 바로 공지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에린이 70만원에 시작한 레이디 디올백의 희망 가격은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제가 두 개를 적었어요. 두 개? 처음 가격은 이거였어요. 185만원.
그랬다가 사람이 많으니 그래. 조금은 오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제가 마지막 희망 가격을 225만 원에서 225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싶었거든요. 저희가 뭐 여러 번 강조하지만 돈을 벌려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조회수나 좀 올리고 구독자들도 좀 늘리고 약간 그러고 싶은 마음에 이런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. 전혀 이걸로 무슨 구경을 누리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. 예. 아유 망치 그래. 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전 이게 재밌습니다. 아 이거요? 저희 뭐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. 그러면 다음 거 살짝 공개할까요? 다음 거 또 예. 있어? 뭐가 있어? 들고 올게요. 아, 왜? 아니 뭐 자꾸 나와 뭐 이렇게 이건 또 왜? 이거 제가 면세점에서 샀는데 한 번도 못 신은 이거 진짜 완전 새 거예요. 이거는 진짜 마음이 아파. 이거 내가 정말 신고 싶었거든요. 브라이언이 출장 갔을 때 면세점에서 제가 영상통화라고 샀는데 제가 샤넬 스니커즈랑 슬리퍼랑 뭐 에스파주는 다 245를 신거든요. 심지어 저는 샤넬 스니커즈에 깔창을 깔고 신어요. 살짝 커서. 근데 얘는 나의 엄지가 여기를 뚫어 나가려고 해. 그래서 내가 너무 신고 싶지만 못 신는 이 신발을 다음번 경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발톱을 좀 바싹 깎는 건 어때? 발톱 바싹 깎았어. 아 그래? 안 돼. 안 돼. 그래도 안 돼? 피나. 다음번 경매는 이겁니다.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저희 브릭마켓 당첨자분께 오늘 배달을 가는 날입니다. 그분들이 경주에 사시는데 이제 일 때문에 천안에 계신다 해가지고 뭐 천안이면 좀 가깝지 않나 그래서 고가의 제품이기도 하고 또 버섯도리님들 만날 기회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이제 직접 전달하기로 했어요. 마지막 점검을 하고 포장을 하고 갈 생각입니다. 좋아요. 아 이게 보내려니까 뭔가 좀 아쉬운데? 서운해. 서운해. 안녕. 그래도 내가 이거 1년 동안 안 들었으니까 산 지 3년 됐는데 1년 반 정도 들었으니까 내가 좋은 주인 만나서 빚도 많이 버려. 아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낙찰가가 예상한 것보다 좀 높아서 뭔가 좀 깎아드릴 순 없잖아요. 버섯도리님들이 다 이제 경매가로 부르신 거니까 서비스로 또 비열 틀릴 같이 이제 싸서 드리기로 했어요.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. 이게 또 가방이 심심할 때는 트윌리가 짱이거든요. 이렇게 짜잔. 잘 가요. 잘 가. 그리고 여기 트랩도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. 보증서는 여기 안에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의 정성아리 편지 사인 한번 해. 사인 한번 해. 나한테도 편지 잘 안 써요. 새 주인을 만나렴. 잘해줄 거야. 새 것 같다. 맞아? 맞은? 왕비가 되신 겁니다. 레이디 디올의 레이디가 되신 거예요. 약간 나 저기 택배 저거 같은데. 안녕. 어, 씨, 이걸 안 했어. 뭐? 이걸 안 했어. 아, 잠 천천히 자 바지를 입어. 자 안녕. 자 천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한 시간 정도 걸리죠? 한 시간 딱 걸리네. 아 오늘 무슨 뭐 쿠팡 배달원이야. 초록색 입은 배달원이에요. 안전운행. 야야. 가방이 있기 때문에 안전운행 하셔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아,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는 길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. 차도 안 막히네. 그러니까. 예. 시간이 좀 남아갖고 여기를 갑니다. 60년 전통의 옛날 호두 과자. 근데 여긴데
진짜 이런 레스토랑 같이 생겼는데 여기 호두 과자만 판다는 거잖아. 아 막 짜장면 짬뽕 팔고 이러는 거 아니야? 고객님, 호두 과자의 모양을 흉내낼 수 있지만 맛과 품질은 따라할 수 없습니다. 딱 적혀 있어. 아 너무 기대된다. 저기랑 다를 거 아니야. 그냥 휴게소에서 먹는 거랑. 먹어봐야 이제. 뭐 먹을 거야? 16개 사면 되지 않을까? 아 5,000원어치? 어. 오케이. 나는 막 레스토랑이 펼쳐져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 여기서 먹어? 여기서 먹을래? 먹어. 아 뜨거워 뜨거워. 안녕. 아까 공진단처럼 포장되어 있는데? 공진단? 어 60년 전 귀하게 이렇게 짠. 맛있구만. 아 커피랑 궁합이 너무 잘 맞아. 나도 한 입만 먹었는데 입안 뗄게. 아 너무 좋아. 근데 난 사실 까만 팥이 좋은데 이거를 에어프라이에다가 한 3분 딱 올리면 귀가 아프고. 맛있네. 맛있다 야. 아 이제 만남이 시작되는데 마치 그거 같아. 뭐? 사랑의 스튜디오 말고 뭐냐? TV 있는 사랑을 싣고. TV 있는 사랑을 싣고 같아 마치. 되게 떨린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멀지 않으셨습니까? 고생하셨습니다. 아 아니에요. 반갑습니다. 이거 제가 포장을 해놨는데 네. 내 와이프분이 풀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스티커도 붙여놓은 것도 했어요. 저는 그대로 전날만 해주면 네네네. 알겠습니다. 아, 확인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주말에 내려가셔서 드리는 거예요? 전달하는 거죠. 아... 딱 주면서 그래도 술 사는 한 번이라도 받고 네. 공짜로 줘도 줄 순 없죠. 고기 반찬 드시겠네. 네. 아... 아무튼 예쁘게 사용하세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구독 5만 명 조만간에 아, 네, 감사합니다. 가겠습니다. 네, 조심히 들어가세요. 잘가. 좋은 주인 만나. 좋겠다야.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잘 보내줬습니다. 구독자님도 만나고. 어, 뻘쭘한데 이거 나중에 5만 10만에서 팬미팅 어떻게 합니까 이거? 나 벌써 땀이 이렇게 나는데. 아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까불더니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해? 미안해서. 아, 이런 게 또 재밌네. 브링 마켓 하니까. 천안도 와보고. 천안도 와보고. 직산역이라는 것도 와보고. 좋네 여기. 오늘의 브링마켓은 여기까지. 안녕. 안녕.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제발 플리즈. 인스타 제발 팔로우 미. 제발 팔로우 허. 바이바이.